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꼭 은혜 받으시고 복음 전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오신 목적을 선덕을 베풀기 위하여 그리고 박해주의의 사상을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 일을 보여주기 위하여 해서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대단한 성인들과 같은 그런 예수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죄, 아니 인간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범죄한 죄를 말하느냐, 그것은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낫지요. 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낫지요. 할아버지는 그랬지요. 정조 할아버지는 그랬지요. 고조 할아버지는 그랬지요. 그러나 마지막 잘 끝에 가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오늘날 인류의 인생이 존재하고 있고 그렇게 창조하셨으니 창조자의 뜻대로 되어 갑니다. 가정에도 가정에 가통이 있고 가정에 윤리가 있고 가정에 넘어서는 안 될 보이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저는 가부장 제도가 절대화되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면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전에도 없는 소리다. 그런 시대에 전 살았어요. 가정에도 이런 벗어나서는 안 될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다 인간을 복잡하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간섭하려고 그리고 인간에게 어떤 부담을 주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만이 죄
안 짓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을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는 누구나 다 어느 날인가 이제 목숨이 닿는 그날 이제 숨이 정지되면 그때부터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진짜 나라고는 존재, 내 영혼의 나는 본질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을 때를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다 같이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다. 영원히 사는 존재. 그럼 영원히 사는 존재라면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 미만 사는 이 육신의 삶과 나라고는 영원히 사는 영혼의 존재를 비교할 때 어떤 삶의 비중이 크냐, 어떤 삶의 비중이 크냐 생각할 때 영원히 사는 삶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기 윤석 전 목사가 돈 벌어서 잘 살 수 있는데 세상에서 정말로 호의호식으로 살 수 있는데 아 그럼 뭐 돈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살 수 있는데 예 하루에 천만 원씩 쓴다면 예 1억이면 열흘 쓰지요 10억이면 100일 쓰지요 예 근데 100억이면 이제 천일 쓰지요 100억이면 예 천억이면 만일 쓰지요 1조면 10만일을 써요 10만일 10만일 천만 원씩 써도 10만원일을 씁니다. 그러면 사람이 풍덩 써도 누구 보고 너 천만 원씩 하루에 쓰라게 봐 쓸 데가 없어서 못 써 천만 원을 예 근데 난 그런 돈을 벌을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진 사람인데 왜 다 내던지고 목회에 뛰어들었을까?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학대학 가서 아주 20대부터 시작을 해서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목사 안수 받고 그러고 목회를 했더라면 아마 10년은 목회를 더 했을 텐데 아무래도 근데 늦게 나이 40이 넘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아니 왜 돈의 위력도 알고 권세도 알고 힘도 알고 돈이 얼마나 대단한 것도 아는데 그걸 다 내던지고 이렇게 목회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첫째는 내가 육신을 위해서 아무리 벌어서 돈을 써봤자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누려봤자 목숨 끝나면 허상이다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목숨 끝난 그 동시에 실상인 내용은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지 못하면 이제 다음 갈 곳은 지옥인데 세상에서도 헌법이 왜 있어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녕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을 범하거나 보존하면 이 사람은 우리 천왕동에 교도소가 있어요. 교도소 중에 제일 좋은 교도소가 거기랍니다. 천왕동 교도소. 그래도 교도소요. 예, 거기서 죄진 사람들을 죄의 분량에 따라 판사가 형량을 내리고 그 형량대로 거기서 살지 않습니까? 그대로 살다 이제 죄가 다 갚아졌다 그러면 나오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죄가 뭐냐?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일 것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욕심부리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었는데 그 계명 속에서 내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야. 내 마음으로 남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는 것은 죄를 안 지어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죄를 안 지어야 인간과 평화를 누리는 행복한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왜 그러느냐? 인간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다 나쁜 영들이 있다. 그 영들이 바로 마귀 사단 귀신인데 요놈들이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런 못된 짓을 하게 하고 거짓말 하게 하고 욕심 부리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미워 살인하게 하고 이런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법대로 죄값으로 처리를 받고 형벌을 지옥에 가서 받는데 그 지옥은 육신은 불에 가면 타고 죽지만 내 우리 영혼은 비물질 무형성이요 인격이요 존재이기 때문에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데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견뎌야 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있어 호화를 연락하는데 그리고 어마어마한 매일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높은 사람 그리고 빽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과 더불어 즐기며 그들의 힘을 과시하며 살았던 그 자기는 복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세월의 장사는 없잖아. 세월의 장사는 없잖아. 아, 참 세월 이 세월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 세월이라는 아가리라고는 이 무덤 속에서 인류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세월의 무덤 속에서 버틴 사람이 없다. 지금 우리는 1년 살면 1년 세월 속에 묻혀가는 것이요 10년 살면 10년 묻혀가는 것이요 50년 살면 50년을 묻혀가는 것이요 세월의 작두날 앞에 이 목숨이 버틸 수 없다는 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합시다. 정말 보세요. 우리 집사람 내가 처음에 만났을 때 지금도 기억하는데 얼굴이 팡팡하니 아 그러면 이 명주 같다 다리미로 싹 다려놓은 것처럼 아주 피부가 부회하느니 그러더니 요새 주다 보면요 쭈글쭈글 쨔글쨔글 이 세월이 만드는 작품이야. 세월이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육체는 기대할 게 없어. 어느 땐가 사라져.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세상에서도 법대로 못 살면 법대로 처분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법을 줬는데 세상에 하나님 말씀의 법을 알고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무시하죠. 무시해.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성경은
동성애 하지 말라고 했어. 예, 남색하는 자들은 절대 천국 갈 수 없다고 말했어. 그보다 더 무서운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새 어떤 국회의원들이 예,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예,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가정이 불행하겠는가. 예를 들어서 당신네 아들이 똑같은 남자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며느리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 엄마 아버지가 아주 자빠져 죽을 일이지. 자빠져 죽을 일. 예, 온 가족이 이거 자빠져 죽을 일이지. 그 집안들이 자빠져 죽을 일이지 생각해봐. 그럼 개인의 인권 때문에 부모는 인권을 박탈당해도 좋고 가정은 인권을 박탈당해도 좋냐. 다음에 남자 동성애자들이 에이즈가 90% 이상이 남자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데 그 에이즈라는 병에 걸리면 참으로 불행하다. 응? 어느 곳에는 25년이 수명이 단축된다. 어느 곳은 10년이 단축된다. 보세요. 이런 불행을 가지고 질병의 고통 속에 살도록 동성애법을 통과하는 것이 인권이냐 이 말이오. 병들지 않게 해야 되고 건강하게 살게 해야 인권이지. 그리고 예, 남자가 여자한테 장가가서 돕는 배필로 사랑도 받고 사랑하고 이성적으로 자식 낳고 자식을 키우는 재미도 있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인권이지. 인권이지. 예, 여러분 보세요. 남자들끼리 만나서 그거 이제 서로 사랑해서 산다.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성욕의 불출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느냐. 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망하지 말라 그 말이야. 망하지, 네가 행복할 권리를 빼앗기지 말라 그 말이야. 그 말씀입니다. 응? 얼마나 좋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정치인들이 이런 걸 한다기도 말려야 되는데 이걸 법제화 시키려고 그 애쓰는 까닭이 뭘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해됩니까? 안 됩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법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돼. 예. 오늘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그건 아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 불행이 눈앞에 뻔히 보이잖아요. 육체도 불행, 영혼도 불행.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부모 공경하라. 근데 거의 공경 않잖아요. 부모가 뭐 좀 안 주나. 아, 키워주고 아니 공부시켜주고 거기까지도 우리 부모니까 해주지 다른 사람은 해주질 않아. 내 부모만 해주지 다른 사람은 해주질 않아요. 제가요 학교 다니면서 월사금을 5개월 6개월을 월사금을 못 냅니다. 그럼 선생님이 윤석준 네 앞으로 나와. 전 대답은 용감하게 잘했어요. 어차피 월사금 안 갖고 왔다고 혼내려고 부르는 소리에 대답이라도 세게 해야지. 그러면 너는 월사금이 6개월 거 밀렸어. 네가 안 줬는 의자 가지고 나와. 의자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럼 무릎 꿇어.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 그 의자를 들고 서 있습니다. 이제 다른 애들은 다 수업 오는데 이제 들고 있어. 월사금 못 내서 들고 있어요. 아, 지금 같으면 보통 문제가 아니지. 부모가 선생님 반을 죽일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법에 고발하고 난리는 그 선생은 그날로 아마 파지당할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예. 애들을 무시하고 인권을 무시했다고 말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또 공부 다 끝난 다음에 손벌리락에서 대나무 흙채를 손바닥을 싹 두드려 맞고, 그러고 오지요. 그런데 신기해요. 단 한 사람도 나에게 월사금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가, 야, 숙제나 오늘 너 기합 받았다면서, 예. 얼마나 받았니? 조금 받으세요. 왜 많이 받았다고 하면 아버지 마음 아플까봐.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철이 들었어. 지금은 대학 땡기도 그런 철이 없어. 왜 철이 없냐? 부모가 철없게 키워서 그래요. 응? 철이 없어, 지금은 그래도. 응? 이제,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라. 다음 장날 기다려라. 그러면 닭자보다 팔아서, 닭 갖다 시장에 팔아서 월다금을 줘. 의기양양해. 그것도 두 달 거, 넉 달 거 밀렸어. 의기양양하게 갖다 냅니다. 그 넉 달 거 밀다니, 지금도. 응? 예. 그래도 못 주는 부모에게 단 한 번도 왜 돈을 안 주냐고 말하지 않았어. 왜? 돈이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뭘 호루수기 안 주냐고 말으려. 봤는데 지금 애들은 돈이 없어도 왜 안 줘? 우리 집은 애가 가난해. 그러니까 뭐 돈 빚지. 지금 애들은 철딱성이가 없어. 가면 악해져서 그래. 악해져서. 자 보세요. 이렇게 자기 부모는 자식에게 닭이라도 팔아서 월사금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 집 옆에 집에 큰 부자가 있는데 그 집이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한 번도 나에게 월사금을 준 적이 없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는 자식을 책임을 짓고 자식에게 자기 생애를 다 쏟아부어주면서 아직 자식 너만 잘 되라. 너만 잘 돼. 그런데 자식에게 마음 쏟고 물질 쏟고 땀 쏟고 비지땀 흘려다 쏟아부어도 자식들은 당연한 줄로 알지 그 속에서 감사와 고마움이 별로 없어요. 뭐 부모가 하는 건 당연하잖아. 그래서 공경함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랑받는 자식들이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는 공경하는 거야. 요새 부모에게 순종이나 공경을 가르칩니까? 오히려 이 테레비 같은 데는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하고 보살펴주고 공경해야지. 거꾸로 가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의 반대편이다 이 말이오. 반대라 이 말이오. 이게 다 죄지. 응? 이게 우리가 성경의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범죄하는 죄. 여기 죄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밑도 가라사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뭐냐? 다시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생명의 소식. 영원히 산다는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고 해서는 기쁜 음성이다 이 말이오.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죄의 기준이 자기 양심과 자기가 정한 윤리와 도덕이요. 남이 정한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 어떤 사람은 흉악한 못된 짓을 하고도 뭘 어떠냐?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왜 남의 일 시비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 왜냐? 그 사람이 죄를 인정하는 기준이 그 정도요. 기준이. 그러나 누가 말하게도 인간은 하나님이 인정한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요 두 가지가 법입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을 저질러는 사람은 이것이 바로 하지 말라는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요. 하라 하는 것은 하라 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인데, 우린 이 죄 때문에
우리 목숨이 끊어지면 최초의 인간 아담 때부터 죽어서 죄 때문에 지옥에 가고 지옥에 가고 지옥에 가지. 아까 말했죠. 누가복음 16장에 큰 부자가 이 땅에서 그게 호의호식 가다가 자기 세월 속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저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자기는 지옥 갈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 전혀 안 했어. 오늘날 세상 사람들 보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여보시오, 응? 천국의 예수가 어딨어? 나도 남에게 나쁜 짓 않고 나도 내 양심대로 산 사람이니까 죽으면 나도 천국까지 난 지옥 안 간다고. 지 맘대로 정여. 지가 하나님 돼버렸어. 아직도 하나님의 법 아래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전혀 모르고 있어. 우리는 정말로 우주 만물과 인생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살고 있으면 절대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야. 저는 항상 신기한 것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데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을까. 예,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초속 30km를 공전하는데 그렇게 빨리 가는 지구가 어떻게 이 궤도를 벗어나죠? 벗어나는 날이면 우리 인간이 살 어떤 생명도 유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궤도를 만들어 놓고 예, 우리 철도를 보면 레일을 만들어 놓고 아 KTX가 300km를 확 달려갈 때 300km 가는데 300km 갔질 않아. 그 안에 타면 아 참 300km 가네. 근데 일본에 가면 신강생이는 거 막 600km 500km 달려가는 거 막 아 대단하네 진짜. 비행기가 공중에서 1000km 1100km 1050km 막 달려갈 때 보면 안 가는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서 안 가는 것 같아. 이런 이 자연적 섭리를 참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걸 가만히 보세요.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의식에 어떤 전서쯤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야. 당신의 생애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 당신의 생사화복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이 생사화복을 본 지구도 궤도를 돌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대로 순종하고 돌아가. 이 지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으니까 듣고 돌아가겠죠? 듣고 돌아가겠죠. 만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다 이 말이오.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 있고 없으라 하니 없고 성경이 그렇게 돼서 이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창조된 것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충격을 받으면서도 아 우리 인간은 뛰어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내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법을 어기면 그 죄값으로 가는 지옥 가는 지옥.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가지 말아야 돼요. 예, 깡통을 차고 비를 먹어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까지 그 깡통 차고 비를 먹었자와 100년 아니면 죽는데 지옥은 영원한 곳이니까 절대 가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또 깡통 차라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범법했으므로 알지도 못하고 도전하고 살았으므로 죽음은 하나님의 법대로 지옥, 하나님의 법대로 지옥.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응? 여러분 만약에 지옥 가서 한번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가. 성경이 말하기를 지옥에서 하루 보내기를 세상에서 천년보다 힘든 것이 지옥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는가. 우리는 그런데 천국은 얼마나 좋으냐.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간대. 예,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간다. 아,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으면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가.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는 하루가 천년 같은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 천년이 하루 같은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된다. 기독교는 이걸 다루고 있어요. 윤리도덕은 살인하지 마라. 미워하면 해도 살인이다. 더 이상 의로운 법이 됐어요. 간음하지 마라.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이보다 더 이상 윤리도덕이고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은 법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 마음으로 욕심을 부려도 너는 도둑놈이야. 이 정도로 양심을 다스리면서 의의를 원하는 하나님. 아멘합시다. 아멘. 여기에 범죄하는 자고 범죄치 않은 자가 없으니 다 죽음은 지옥 가는 문제에 대하여 여기 믿으라 그랬어. 뭘 믿느냐.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무엇이 그러느냐. 우리 인간의 죄값은 사망. 지옥 가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육이냐. 웅장한 분이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아, 능력 있는 분이구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남자의 종자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이 처형법은 예, 300년, 400년 전부터 주전 죄인 중에 죄인 죄수,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의 수석 합격자들만 골라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죄에 걸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저주받고 죄인 중에 행악자로 죽은 예수가 성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느냐 그 말이오. 어? 성인이라고 말하느냐. 그게 무슨 죄, 무슨 죄냐. 무슨 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그리스도라고는 신성을 모독한 죄다. 넌 분명히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신의 아들이냐. 네가 분명히 요셉의 아들로 호적에 기록되어 있는데 네가 어떻게 신의 아들이냐. 너는 그러므로 유대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에 걸렸으니 너는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데리고 합법적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이를 죽여주시오 그런다 이 말이오. 무슨 죄를 죽이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묻습니다 빌라도가.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나는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인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는 확실한 구세주의 왕이다 이 말이오. 빌라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를 도전한 것도 없고 어떤 죽일 만한 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가 없다. 내가 매로 때려 놓겠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합니다. 십자가라는 그 사용 형태를 이미 그들이 정해놓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만약에 죽이지 말라고 하면 혹시 빌라도가 유대인 전부들이 도전할까 봐 자기 그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서 예, 유대인들에게 환심 살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찬란하게 피 흘려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으실 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느냐? 인간이 죽어야 할 죄값을 내가 짊어지고 죽어서 너희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이루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타양 같아도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더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담당시키셨도다. 예, 내가 죽어야 할 죄는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그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왜 부활했느냐? 자, 어느 사람이 아무 죄가 없는데 법정에 끌려가서 누명을 쓰고 본 죄인처럼 취급을 받고 예, 형량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범인이 나왔습니다. 범인이 나오는 순간에 그는 무죄 원칙에 의해서 판결을 받고 이제 그는 무죄로 나옵니다. 억울하게 당했다 이 말이오. 이제 우리 주님도 죄가 전혀 없는데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값은 사망 십자가에 달려 대신 영원한 분이 영원한 내 영혼을 위해서 대신 죽어줬을 때 그가 죽는 순간에 우리 죄는 해결됐고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말이야.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죄가 없어요. 예, 다시 부활했습니다. 죄가 없다는 증거요 그게. 예, 죽일 때는 죄가 있다는 증거요. 부활할 때는 죄가 없다는 증거인데 그러면 누구 죄로 죽었느냐? 자기 죄가 없는데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 예수의 죽음으로 갚아서 해방됐다 이 말이오. 예, 우리 혜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의 빚을 지고 누구에게 계속 시달렸다고 합시다. 혜리야, 왜 그렇게 시달리고 안색이 안 좋으냐? 아니요, 별것 아닙니다. 아니다, 말해봐라. 한번 무슨 일인가 말해봐라. 제가요 1,000만 원의 빚을 줬는데 저렇게 빚 주신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힘든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갚아줄게. 2개월 이리 와, 1,000만 원 가져와. 그래서 딱 1,000만 원 갚아줬어요. 갚아주는 순간 해방되었네. 1,000만 원의 빚에서 해방되었네. 다시 누가 빚달라고 하겠어? 갚아줬는데 우리 죄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갚아주는 순간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큼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순간 나는 죄에서 해방을 얻었으니 그 자유가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너는 해방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오면서 차, 이 교회 목사는 부자 같다. 야, 저 교회 문 하나가 얼마짜리인지 그냥 황금문이다. 황금문. 황금 도색한 거예요. 도색한 거. 황금문이다. 근데 이 교회 목사가 얼마나 부자겠냐? 야, 정말 이 교회 목사는 돈도 많겠다. 성도도 많고 교회도 크고 돈도 많겠다. 이제 그 성도가 하는 말이, 저 우리 목사님은요 돈이 없으십니다. 에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다 지다 싸놓고 성도들 속이는 거지. 저 같은 줄 알아. 거기다 한술 떴습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집도 없어요. 사갈 때 방 한 개도 없어요. 목사님 자기 몫이 없어요. 에이, 다 사놓고 거짓말하는 거지. 어떻게 이 큰 교회 목사가 말이야 집이 없고 사갈 때 방도 아무것도 없었어. 곧 한숨 떴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래서 생활비도 한번, 야,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다 몰래 받아.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상식과 지식과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지금 말씀드린 사실 그대로요. 사실 그대로. 그러면 왜 세상에서 보면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이런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이렇게 하느냐? 뭐 때문이냐? 딱 하나. 너 예수가 너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해결해 줘서 네가 그 죄를 지옥 갈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사실을 네가 모르고 지옥 가면 안 되니 이 사실을 믿고 천국 가자. 여기에 미쳐서 못 깨어는 거야. 여기 물이 빠진 자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물이 빠진 내 주머니 100만 원이 있어. 100만 원 주면 살 수 있다면 안 줄 사람이 있겠냐? 다 내놓고 그 사람 살리지? 이건 인지상정이야. 이건 인지상정.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돈 10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잖아. 목숨을 내놓고 주님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를 죽여서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해결해 줬으니 이 사실을 믿고 천국 가자는 거. 어마어마한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이 이것이다 이 말이야. 이거 그런데 물읍시다. 우리 예수 믿고 지금 당장 죽어도 예수가 나 위에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내 죄를 짊어지고 해결해 주셨으니 나는 그만큼 죄인임을 회개하고 나는 그 증거로 성령이 내게 인치시고 보증하셨다. 나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오른손으로 아멘합시다. 예, 이 믿음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근데 지옥의 고통에서 해결받는 사건. 근데 이 확실한 복음,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절대 나만 알고 있지 않아. 안전하면 안 돼.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자면 화가 미친다. 화가 미친다. 화가 미친다. 화가 미친다. 응? 빚값 줬는데 아니 빚값 준 걸 보고 빚쟁이에게 계속 정말로 쪼달리면 그 얼마나 미련한 자냐 이 말이오. 갚아줘서 영수증까지 줬는데 그걸 들고 아니라고 부정하고 끝까지 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죄를 해결한 증거라 이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증거. 응?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은혜받고 내가 이 소식을 이것을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나쁜 놈이지. 윤리적으로 나쁜 놈이고 도덕적으로 나쁜 놈이고 양심적으로 나쁜 놈이지. 나쁜 놈. 그러니까 잘 봐.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내가 세상에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네, 혈육 속에서 내 가정을 호의호식하고 삽니까? 아니면 내가 몸이 그렇게 힘들어서 일어날 수가 없을 때도 비서들이 어깨 죽지를 일으켜서 강대상에 끌려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목숨을 걸고 설교를 할지라도 후회가 전혀 없이 해야 된다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사람 살려야 된다고는 절대 주님이 내게 주신 신앙 양심의 팔로라 이 말입니다. 이제 신앙 양심. 이제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전도하는 사람이다. 전도. 이해가 됩니까? 전도.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첫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요. 제사 안 받고 천국 가는 거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말씀대로 못 산 이거 읽어봐. 이 말씀대로 못 산 것이 전부 거의 다 기지 우리가. 그러니까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내가 구원 받았다면 이 소식 전해서 지옥 가는 숫자를 줄여야지. 어느 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목사님네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거 알아서 모르게요. 그거 알아서 모르게요. 아, 그래도 교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정도는 아, 목사님이 알고 있어야 되죠. 난 모르는데 몇 명인지.
몇 명인지 모르는. 아이 담임 목사가 교인이 몇 명인가도 모릅니까? 그건 내가 알 일이 아니다. 그건 내가 알 일이 아니오. 누가 알아야 됩니까? 그건 주님이 알아야 될 일이고. 우린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 이미 내 거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이 몇 명인가 세어서 그 숫자를 줄여야 된대, 그 숫자를. 그게 중요한 일. 이해가 되면 아멘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일이 무엇이며 믿음이 완성된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이냐? 복음전도라, 복음전도. 이제 금년에 우리 교회에 들어온 숫자가 지난주일까지 5,472명이 왔어요. 5,472명. 그러면 아직도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씩 전도하려면 수없는 사람이 전도해야 돼. 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 사람 모으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지옥 안 보내려고. 내 죄 짊어지고 예수가 피 흘려 죽었어. 네가 죄인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를 마시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만든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만든 물을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만든 흙을 밟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만든 양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만든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만든 가정을 주셨는데 감사할 줄 모른다. 그거 하나님이 없는 사람 아니냐, 그럼? 응? 그 죄가 어찌 지옥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응? 회개하라.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오. 죽으셨다. 인정하면 아멘합시다. 근데 성도가 하는 교회 생활에 모든 수고가 뭐냐? 영혼 살리는 거. 기관장 왜 세우느냐? 내 기관에 속한 그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구역장 왜 세우느냐? 마찬가지. 우리 청년의 부실장 왜 세우느냐? 마찬가지. 여러분, 이 죽는 것은 잘 들으세요. 순서가 없어.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는데 죽는 것은 촌수도 없고 관계도 없고 그냥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어떻게 죽을지 몰라.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래서 예수를 확실히 믿고 죽을 빈비를 분명히 갖춘 사람은 오늘 죽을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슬픔을 갖고 정말로 아파올지 몰라도 그 영혼은 천국에서 천년이 하루 같은 행복을 누리며 산다는 사실.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이런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 어디로 가나요? 하늘 무겁게 항상 어디 머무르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와는 사실 있어요. 저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저보고 우려. 아이고 생긴 꼬라지나 하고. 응? 어? 당신이나 잘 믿어. 당신이나 믿어. 응? 내 생긴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세상이 삐쩍 말라가지고 아이고 참 아이고 안색하고 참 그런 예수를 누가 믿어? 예. 그런 도리할 때 마음속에서 어떤 때는 눈물이 팍 터져서 내가 그 사람 앞에 눈물을 보일 때도 있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당신은 예수 안 믿고 엄청난 후회가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후회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눈물을 보고 심각해? 아니 스님 꼬라지는 저런데 날 보고 왜 울어? 나 보고 왜 울어? 왜 울어? 응? 왜? 죽음은 지옥 가는 거 뻔히 아는데 니나 믿으라니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 지옥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니나 믿으라고 하냐 이 말이오.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돈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내가 당신에게 유를 받습니까? 아니요.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하고 소상히 말을 합니다. 소상히 말을 합니다.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무슨 생각할 여지가 있느냐? 왜? 자기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영적인 상황 판단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쉽게 아니야. 하나님의 원수, 인간의 원수인 마귀, 사단, 귀신은 그 사람을 악착같이 붙잡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예수 믿는 일을 방해하는데 우리는 어떻든 그보다 강한 힘과 능력으로 전도해야 되니까 강한 힘과 능력은 예수의 부활밖에 없다 이 말이오. 창조적인 능력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천지하시고 천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 이제 또 가서 또 만납니다. 또 예수 믿으려고 하러 왔어? 예. 아니 지난번 했으면 그만두지 왜 계속합니까? 예수 믿을 때까지 할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까지 할 것입니다. 아이 참 왜 하필이면 나요? 아니 당신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재수 없이 지옥 얘기하지 마. 재수 없거든 예수 믿고 재수 있어. 천국 가면 되잖아요. 목사가 말은 얼마나 또 잘해요. 계속 가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예수 믿으라 소리를 지나가는 말이라 살려보겠다는 애절함이 있어야 된다. 애절함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응? 여러분 전도가 없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과연 그 교회에 있느냐 그 말이요. 과연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속죄를 얻고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느냐? 없기 때문에 전도 사역이 없어. 예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다는 거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인간을 구원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대승물로 십자가에 찢어 죽여서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엄청난 축복. 전도하는 교회 성장도 없고 결국 교회 문 닫고 교회가 없어지고 말아버려요. 요새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 달에 몇 개씩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가 없는 교회는 전도가 없어요. 예수가 있어야 전도가 있다 이 말이요. 예, 저희가 지금부터 31년 전 우리 집에서 밥상 놓고 우리 집사람 신전도사 이 집에서 예배드릴 우리 안방에서 예배드릴 때 누가 이런 대형 교회가 될 줄 알았습니까? 그 무엇이 만드느냐? 나는 죽어도 종이에. 너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이 불행의 열정이. 아멘 합시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안 되는 게 아니라 못 가게 막아버려야 된다 이 말이오. 응?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요. 하나님이 주신 윤리요. 하나님이 주신 주님 심정이요. 구린 열정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는 것이 누군가가 자신을 전도했기 때문에 믿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전도받아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난 죽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 난 안 믿는다고 못한다. 난 지옥 못 간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를 배신할 수 없다. 절대 배신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을 확고히 가진 자라면 나도 누군가를 전도해서 살려내야지. 당연한 것인데 왜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가 그 말이요. 왜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가. 전 지금도 하나님께 너무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조건이 가끔 생각해요. 자주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다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천국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 되었나. 어마어마한 감동이 많아. 근데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하고 매로 때릴 때, 그때 맞아 예수 믿는다고 두드리면 맞고 뭐 교회 등에서 뭐라고 써 그만뒀더라면 내 기억 속에는 예수 때문에 두드려 맞은 것밖에는 기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어려서부터 들으면서 예수 믿는 도리를 바로 발견했는데, 오직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이요 나는 그 죽으심 때문에 속죄를 얻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기업을 얻었으니 피조물인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아멘 합시다. 어마어마한 기업이라 이 말입니다. 영원한 기업. 이런 기업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로 때린다고 뺏기겠어. 이것을 육신 마저봤자 죽을 때까지 맞으면 끝이야. 그럴 땐 내 영적 삶이 영원히 존재되지 않느냐 그 말이오. 사랑하는 성도여, 간절히 피옵나니 내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는 사실은 천지창조보다 더 큰 사건이요, 이 세상에 핵무기가 다 터지는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요, 과학 문명을 다 덮여서 해도 안 되는 사건이요, 천하가 다시 문 앞에 할 수 없는 사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하나님이 자기 품속에 있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였다는 사실은 이건 우리의 적은 주먹만한 머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오직 경험으로만 체험으로만 믿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야.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체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진짜 목사 됐나? 응? 뿐만 같죠. 진짜 목사인가? 그 뒤에 따르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목사가 됐으니 내가 복음 전하다 죽어야지. 목적 없이 죽어야지가 아니오. 목적 없이 죽어. 예수님도 나에게 나를 구원하려고 죽었다면 나도 이 복음 전하다 죽어야지. 그 정신으로 한 영혼이라도 지우고 안 보내고 살려보려고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 개척해서 오늘까지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고통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느끼기 때문이라.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전도해야지. 오늘 왜 이 말씀을 택했겠어? 전도 안에서 전도하라고. 우리는 전도를 누가 시킬 게 없어.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확실히 알기만 하면, 이름으로 말고 실제로 알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내야 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 양심입니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신앙 양심. 응?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응? 막 소금치듯 쳐대는 그 풀무불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거기 가지 않도록 부지런히 전도해서 살려내라는 거야. 한번 읽어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자, 이런 고통, 그 풀무불이 아, 견딜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천하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뭐냐? 천국 갈 믿음이야. 예.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뭐냐? 지옥 가는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거야. 그게 선한 일이요. 선한 일. 예.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내 나를 위해서 주셨다. 천지만물도 주셨다.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서 부모로 태어나서 살게 하셨다. 예. 주를 위해 아까운 것이 있으며 또 지옥 가는 영혼 살리는데 내가 힘들고 힘들어서 못한다. 이거는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무엇인지 이론으로 듣고 실상은 갖지 못해서 그래요. 가진 사람은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사랑은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것이다. 끄집어내는 것.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 교회 가니까 사랑도 없더라고. 그럼 네가 사랑 좀 하면 되지. 네가 사랑 좀 하면 되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많은 사랑이 있죠. 아, 부부간의 사랑도 너 없으면 못 살아. 어쩌다들을 만났어. 74억 인구 중에서 너 같은 사람을 어떻게 진주같이 발견했어. 사흘도 못 가서 끄덕이 잡고 싸우고. 이 조잡스러운 사랑.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진짜가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로 제사함 받고 내 죄를 담당하고 해결하신 이 사랑은 영혼이 변하지 않는 진리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이 어마어마한 자유가 여러분의 것이라면 이 자유가 없어 죄와 사망과 지옥에 결박당한 자를 견도로 풀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땅에서 전도해서 그가 예수 믿고 회개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풀어서 천국 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할 삶의 도리라 이 말입니다. 예. 제가 가난한 나라에 이렇게 집회 가면 그 나라의 돈이나 이제 그 달러도 5달러짜리, 1달러짜리 그런 걸 주머니 많이 가지고 가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 이렇게 줍니다. 그럼 저 사람이 돈을 왜 주나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주는 게 아니요. 행색이 쳐다보니까 얼굴이 저 밥도 못 먹은 사람 같구나. 저 사람 뭔가 진짜 굶은 사람 같구나. 그러면 돈을 줘 이렇게. 지금은 그 얼떨떨하니 이걸 왜 주나 이렇게 왜 주나 그래.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하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 응? 예수 믿어. 제가 IT에 가서 큰하나고 우리 캐서린 그러잖아요. IT에서 한 주에 밥 한 끼만 제대로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하다. 지난번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일어나서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 사람들을 가보세요. 그쵸. 눈을 어디 땅바닥에 먹을 것이 무엇이 없나. 사도댕입니다. 예. 그리고 막 나무에 올라가서 덜 익은 막 아직도 안 익은 그 뭔가 따서 막 입에다 씹어 먹고 그러고 댕기고 여튼 목숨을 유지해 보려고 애타게 그러고 사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 1분이나 2분이나 3분이나 5분 줘보세요. 그들에게는 큰 돈이요. 1년 생활비가 뭐 저 참 한 달 생활비가 온 가족 생활비가 50불, 30불, 40불 가지고 아니 그건 잘 사는 거지. 그거는 진짜 그건 잘 사는 거지. 그러고 뒤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럼 막 받아들고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근데 예수 믿겠다고 말은 그렇게 신하게 만드는 것인가? 어느 땐가는 누군가가 그를 또 전도할 때 그가 정말로 예수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야. 왜? 너 지옥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응? 다시 너 지옥 가면 안 돼. 아니 크게 너 지옥 가면 안 돼. 이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 괴수들만 달려서 죽어야 하는 십자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세상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죄인처럼 죽었습니다. 내 죄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내가 그 예수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만 구원받고 남이야 지옥 가든 말든 양심은 이미 상당히 닫혀 있습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영혼 살리는 예수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이 정신 갖고 전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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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살리고 죄인 시대에 땅에 오셔서 아버지 그 모든 십자가에 심어주신 예수의 공로 그 공로서 내가 주님 맞배가 생명하고 주님의 사랑 내가 받았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땅에 오실 목적을 내가 지금 모르기도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고 있어요. 주셔서 감사하지 못하고 반발하고 나의 양심이 주님 앞에 아버지 벗어났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그 끝이 내 그 끝을 살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은 구원의 기쁨 내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내가 육신의 굴레에 갇혀서 아버지 70년 80년 살 것만 바라보며 내 영혼을 무시하며 살았던 나의 모습 그렇게 내가 이기적이고 그렇게 내가 육신적이고 그렇게 내가 정욕적이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나의 영혼에 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수많은 종족 가운데 아버지 성인 중에 하나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본적으로 알아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분량을 오해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 구원의 분량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천국까지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 안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것이 내가 죄인지 아닌지 구원케 하시고 또 내가 구별한 그 뜻 안에서 벗어나 죄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나 벗어나서 천국 가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요 단순한 누군가의 이야기 아니라 내가 지옥 갈까봐 내가 멸망할까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요 이를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는 왜 이렇게 무심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그 사랑을 감동하지 못했습니까? 아버지 그 사랑에 원합하지 못합니까? 지옥 갈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찌할꼬 지옥 가서 후회하기 전에 지옥 가서 내가 안달나기 전에 먼저 나를 구원하신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나까지 안겨 주시고 그 사랑받았으니 내가 마땅히 주님 말씀 순종해야 그 사랑받았으니 나도 가서 망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우리 예수의 정신을 예수의 심정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 내가 사랑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그 사랑에 원합받지 못할 만큼이나 세상의 정욕에 아버지 묻혀 사는 나 오늘 말씀을 들어 아버지 내가 신앙 인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야 했던 그런 무한한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이요 내가 경험한 사람이요 이제 내가 경험했으니 그 경험 전해줘야 되는 사람임을 내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나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내가 그 사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그 사람 가운데 주님 사랑받고 또 그 사랑 전하는 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정한 나 매정한 나 내가 지금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는 나 그 사랑의 경험을 감동해
살지 못하는 나, 이만큼 아버지 가슴 답답한 나, 이만큼 주님의 사랑은 끊어진 내가 왜 그렇습니까? 끊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고, 끊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 전하지 못하는데, 전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그 사랑 없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지옥의 현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무지한 나의 모습,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랑 내가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사랑 가운데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 아버지는 품에 앉은 천국의 때, 영원의 때, 내 영혼의 때를 기대하며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무한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랑 경험했으니, 내가 전해야 하는 그 마음, 예수의 정신으로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한다는 우리 아버지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며 저 전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았다, 그 사람 날마다 왕증하지 않으면서 내 영혼의 때를 예상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과 아들은 나를 위해 죽어야 했던 그 사랑을 외면하며 내가 막연하게 육적으로 막연한 조형적으로 사는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님,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그저 박애주의의 꽃처럼 생각하며,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일상에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꽃, 그 영혼이 죄 아래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 그분 앞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말씀 앞에서 내가 불순종하며 말씀대로 못 산 죄는 반드시 지옥에 가야 하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만나 죄를 무효시키고 천국 가는 거,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본질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부활하심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수가 죽으심으로, 회개함으로 내가 죄에서 벗어나 부활을 내 영혼이 가져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에서 삽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육신은 70년 80년 살다 제거되는 것이로되 내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요, 나의 본질은 영원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며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라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예수 피로 속죄의 은총을 입은 자라면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몰라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르는 고린의 일종 신앙 양심을 주시옵소서. 오늘 병든 자는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악한 영에 매인 자는 놓아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말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지금 즉시 떠나가라. 저들을 시험에 빠져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원수야, 보이지 않는 원수야, 너는 떠나가라. 보이든 말하느니 떠나가라. 질병도 세포 속에서 싹 다 떠나가라. 예수님이 하느니 떠나가라. 질병도 악한 영도 저들의 생각에서 몸에서 질병과 함께 빠져나간 원수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어오지 말지어다. 오늘 또 주의 종을 쓰셨습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저들이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확실한 전도자가 되어 지옥 가는 영혼 살리게 하옵소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가 하셨음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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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다 예수 잘 믿고 출국 갑시다.